자동 세차하면 흠집이 생긴다. 그건 옛날에 브러쉬 타입. 벌레 같은 게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죠. 근데 요새는 뭐 아무래도 자동 세차기도 많이 바뀌었죠. 브러쉬 타입이었다가 면으로 되는 타입으로 바뀌었고, 요새는 또 AR이든가 이렇게 진공 관련돼서 또 청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렇게 세차하는 건 사실 괜찮죠. 손이 안 닿는다, 벌레 같은 게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죠. 근데 제가 만약에 자동 세차하면 흠집이 생긴다, 그건 옛날에 브러쉬 타입. 직접적으로 바디를 부딪히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데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툭툭 치면서 가다 보니까 작은 흠집이 생기는 거죠. 광이 죽게 되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흠집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차의 어떤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 세차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. 또 하나는 자동 세차는 짧은 순간에 그 차를 하기 때문에 물로 충분하게 차를 적시고 흙을 불린 다음에 털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우리가 손 세차 하는 것보다는 독성이 강합니다. 또 세정력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광을 죽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됐으면 자동 세차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5년 넘었는데 뭐 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, 나는 그냥 편리하게 탈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자동 세차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요즘 세차비가 비싸더라고. 다 3만 원 넘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전략 차원에서 광과 뭐 그런 거에 밀접하지 않다, 신경 별로 안 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자동 세차 해도 돼요. 근데 다만 중고차를 판다고 할 때 광이 살아있는 차하고 죽어있는 차 따지면 당연히 또 그런 가치라든가 이거 달라지기 때문에 됐으면 손세차를 해서 차를 아끼는 게 좋겠다. 또 하나 손세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볼 게 많잖아요. 하나하나 소소하게 작은 데를 볼 거기 때문에 차의 어떤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어서 나는 손세차는 수고스럽고 좀 힘은 들지만 뭐 손세차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고, 자동세차하기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 차에 흠집이 안 생기는 그런 시설에 있는 자동세차라고 하면 뭐 굳이 요새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뭐 선택해도 뭐 제가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는데, 다만 손세차가 어쨌든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